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을이 오면서 밤낮으로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겨울도 생각나고 따뜻한 차도 생각나더라고요.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또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겨울이 생각나는 책 하나 가져왔는데요. A New Coat for Anna 이 책이고요. 하나는 겨울과는 상관없고요. 공통점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Ice Cream Cows and Mitten Sheep 이라는 책이에요. 이두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처음에 양이 나오는 sheep이 제목에도 있고요. sheep이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그거보다도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두 책은요. 물건, product,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잘 나타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Anna, New Coat for Anna는 사람 수작업으로 해서 이 코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요. Ice Cream for Cows and Mitten Sheep은요, Farm Animal 얘기예요. Farm Animal이 그들이 생산하는 product로 해서 공장으로 가서 우리 손에 어떤 물건이 쥐어지는지 이런 과정이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생산에서 과정,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두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New Coat for Anna 가보실까요? 이 책은 Harriet Gifford 하고 애니타 로벨이라는 굉장히 동화책에서 유명하신 두 분이 쓰시고 그림 그리신 거예요. 자, 이 책은요,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인지 2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때예요. 그래서, when the war is over, 전쟁이 끝나면 우린 뭔가 좀살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시작은 Winter had came and Anna needed a new coat. 이렇게 시작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애나가 new coat가 필요해요. 이미 너무 오래 입어서 이 파란 코트는요, 닳고 닳았어요. 우리 엄마가 애나 새 걱정을 코트를 하죠.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라 전쟁통이라 다 물건도 사기 어렵고 돈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면서 We have no money. 그렇지만 위안을 생각해내죠. Grandfather's gold watch and some other new things, nice things가 있어요. 집에 고이 관직한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바로 애나의 코트를 만들어주러 갑니다. 그럼 첫째 떡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겨울이니까 겨울 코트니까 뉴 코트니까 울 코트를 만들어주려면 파머에 가야 돼요. 그래서 파머에 가서 우리는 돈이 없지만 골드 와치를 줄게. 울좀 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우 준대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 양의 겨울털을 자라게 해서 봄에나 깎으니까 봄에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 하면서 이제 겨울을 내내 기다리는데요. 그동안 엄마와 애나는 이렇게 양이 자라는 파머로 매주 가서 먹이 음식을 피드 먹이도 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이스 코트가 만들어지기 위한 첫째 과정으로 이렇게 양들을 잘 보살핍니다. 그래서 노래도 해주네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네, 봄이 만들어주고요. 왔어요. 드디어 파머가 양을 shear한다 그래요. 컷하는 것을 shear라고 해서 shear 과정을 애나한테 다 보여주고요.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와치랑 나누어서 양의 우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예, 그 우울을 천연삼품 우울을 어디로요? 스피닝 필이 있는 곳, 바로 우울을 양으로 만들어주는 실로 만들어주는 바로 워먼한테 갑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스피닝 휠로 양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게 바로 스피닝 휠이죠. 그래서 물 원단을 양으로 뽑아주세요 하고 했더니 할머니는 늦고 저기에서 빨리는 못해, 2주 후에 와 하면서 알려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다리고, 베리도 얻어먹고요. 이렇게 울도, 우리 양으로 뽑아진 그런 실을 가지고 램프와 바꿉니다. 뷰티풀 램프 할머니랑 바꿔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그 다음에는 가야 할까요? 양이 생산됐으면? 예, 이렇게 하얀 와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염색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애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컬러를 입고 싶니? 그랬더니 애나는 뷰티풀 레드 다이 하고 싶대요. 아주 빨간 코트를 입어서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 동네에 링건 베리라고 하더라고요. 링건 베리 또는 링건 베리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떤 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라서 따 갖고 와요. 염색하려고요. 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따 갖고 와서 그럼 염색을 해야겠죠? 예, 어디서 할까요? 따랑! 바로 이 과정은 엄마와 애나가 같이 합니다. 집에서 하는데요. 그 양을 갖다가 하얀 양을요, 그 링곤베리를 딴 것을 끓입니다. 활발 끓여서 딥! 담가요. 담가서 이렇게 말려야 돼요. 또 걸어서. 저렇게 말리면, 다 마르면 이렇게 실을 엄마랑 애나가 함께 감습니다. 와인드라고 하죠. 와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옛날에 많이 했죠. 실 감습니다. 다이한 양을 실을 감아줍니다. 말려서.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될까요? 아이들 생각해 보라고 해야겠죠? 네. 그 양을 갖다가 짜야 돼요. 그러면 짜는 거를 위빙이라고 하고, 위버. 바로 기계는 위버인데요. 짜는 사람도 위버인데요. 그이 위버. 우리 짜는 기계가 있는, 옛날엔 이렇게, 요즘은 공장에서 짰는데, 옛날엔 이렇게 집에서, 배틀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계로 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옛날 과정도 보여주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garnet necklace를 드릴게. 요걸 짜주세요. 합니다. 예. 바로 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위버 하면은, 이 기계가 천으로, 실을 천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네클리스 다 짜서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네클리스 가넷, 가넷 네클리스는, 가넷은 빨간 보석이잖아요. 역시 예, 보석과 바꾸, 네클리스 목걸이랑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짜라! 예, 이렇게 천이 됐으면 바로 테일러한테 갑니다. 재봉해주는, 재단해주고, 깎아주고, 재서. 이렇게 옷도 재서, 애나의 사이즈를 다 재서 마름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테일러한테 가는데요. 테일러에게는 무엇을 줄까요? 바로 포슬린 티팟을 줍니다. 그 포슬린 티팟은 도자기, 자기로 만든 티팟이에요. 귀한 거였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 재서 만들어 놓게 했더니 드디어 어떻게 되나요? 짜란! 아, 여기는 재봉사가 막다 마름질하고 잡아올게요. Making pattern, cutting, pinning, sewing, stitching and snipping. 까지 이렇게 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까지 이렇게 매칭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테일러샵이네요. 멋지죠? 아이나가 원하는 책이 되겠네요. 원하는 코트가 되겠네요. 예, 이 과정까지 다 이렇게 아이들 이 과정도 할수 있겠죠. 다음 과정은 따라 아이나가 드디어 와서 입어봅니다. 피팅 룸이네요. 드디어 오늘날에. 그래서 애나는 너무 만족스럽죠. 거울 그 수십 번 보고요. 여기 퍼슬린 티팟까지 바꾸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 조금 더 있어요. 아주 훈훈한 장면인데요. 애나가 이렇게 입고 가면서 쇼윈도우에서 보는 거예요. 리플렉션까지 봅니다. 비춰오는 거. 정말 행복해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곧 크리스마스예요. 겨울이잖아요. 애나가 엄마랑 굿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뭘까요? 바로
네, 두 번째 책 소개해 드릴게요. Ice Cream Cows and Mitten Sheep 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뭐 시리즈별로 있는데 그 중에 단행본 하나예요. 전 이 단행본 하나 갖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 데이빗이라는 애가 farm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farm 애니멀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milk cow를 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you are just in time 하네요. 딱 때 맞춰 왔는데 어떤 때 맞춰 왔을까요? 네, 바로 예. milk the cow. 바로 저 쏘는 저 짜는 장면을 꼭 목격해야죠. 요게. 그래서 그러면 데이빗이 그거 보고 what will you do with the milk?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다 잘 알려주죠. A truck will come. 그래서 and it'll take milk to the dairy. 거기에서 dairy 낙농 그 공장으로 가서 우유 생산품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milk 그러면 거기서 하네요. 만든 작품이 예 우리가 모두 아이들이 잘 먹는 아이스크림, 요거트, 치즈, 버터 and milk까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아 데이빗은 카우에게 thanks. Thanks for all you do for me 하면서 펫펫펫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바 블랙 쉽이 아니라 lots of white sheep이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쉽을 보는데요. 쉽이 때마침 또 어디로 가요? 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에선 또 You are just in time to see me give Haircut! 바로, 예, 양, 털을 깎는 장면. 여기서는 헤어컷이라고 했지만, 에나에서는 바로 쉬어라고 했죠? 그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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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깎습니다. 그 장면을 또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네요, 데이빗은. 이렇게 많은 쉬어를 해서, 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A truck will take the wool to the woolen mill. 울 공장으로 가서 여기서는 아까 에나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네, 그 과정이 상륙되고 이렇게 얀으로 다잉까지 한 얀으로 생산돼서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스웨터, 스카프, 슬리퍼까지 and mitten 장갑까지 겨울용 따뜻한 장갑이 울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으로는 또 예, 헨이 나오네요. 클락클락클락클락클락클락 이렇게 되죠. 헨에서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요? 떠롱. 예, 바로 헨은 lots of egg, egg house에서 hen house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fry, 그다음 scramble까지 boiling 해서요. 그다음 put it on Easter basket까지 egg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책이 좋은 장면은 바로 이렇게 갔다 와서 farm animal에 감사를 하면서요.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너도 한번 해봐. 우리 이겁니다. 밀크에서 생산되는 카우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렇게 정리해 주었고요. 아까 본 sheep에서 제품 생산 그리고 egg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 먹을 수 있을까요? boiled, fried, scrambled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있겠죠. More after working으로는 can you name more farm animal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and tell what they give us 이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생산해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책 프로덕트에 관한 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읽기 되세요. 구독해 주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